들었는가? 배비가 낳은 둘째 아들이 궁에서 죽었다더군. 배비한테 원자 말고 또 아들이 있었어? 아이, 그렇다니까. 헌데 이 아들이 배비가 궁에서 쫓겨나자마자 열흘 만에 죽었다는 거야. 배비가 3년 만에 그 소식을 듣고 독을 품은 거지. 해서 이번 기회에 한몫 잡으려는 인간들이 배비 주위에 몰려들어서. 나도 배비 쪽으로 줄을 대볼까? 원자가 있지 않나? 아직도 은 200냥이 부족합니다. 전답은 8만치 팔았고 종이라도 서너 더 팔지요. 망할. 현감짜리 한번 비싸다. 이게 다 영감께서 쓸데없는데 재물을 써서 그런 거 아닙니까? 쓸데없다니. 하면 패비. 패비를 신원하겠다고 떠드는 자들하고 왜 엮이십니까? 아니 새로 이 중전이 세워진 마당에 패비가 신원될 일이 있습니까? 모르는 일이야. 전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여자 문제는 변덕이 심하시다는 말 못 들었는가? 언제 또 패비를 불러들이실 줄 알아? 게다가 폐비의 아들이 여전히 원자가 아닌가? 그 자들이 사기를 치는지 진짜 폐비하고 연이 다 있는지 알 게 뭡니까? 무슨 소리? 내 폐비가 직접 쓴 서한을 가지고 있거늘 이게 날 위한 일인 줄 아는가? 다 우리 수아기를 위한 일이야. 두고 보시게. 장차 수아기가 관직에 나갈 때쯤이면 원자께서 보위를 이어받으실지도 모르지. 그렇게만 되면 폐비가 왕대비가 되는 것이.